안녕하세요. 나온다육맘입니다. 제가 오늘 요 까라솔 한번 들여다보려고요. 제가 한 작년 여름인가? 여름에 얘를 하도 되게 야리야리 해가지고 풍성하게 좀 만들겠다고 얘를 꼬집기를 한번 했었어요. 근데 세상에, 이거 보실래요? 똥손도 이런 똥손이 없어. 와, 진짜 내가 얘를 전체적 얼굴을 전부 다 꼬집기를 했거든요. 이렇게. 세상에. 안 빼고 전부 다 이렇게 하나만 나왔어. 얼굴은 이러기도 쉽지 않지 않나요?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똥손 중에 똥손. 와, 제가 얘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인건비도 안 나오겠어요. 아유, 진짜 여름 몇 개월 지난 거 같지. 봄이니까 4개월? 세상에, 예뻐지라고 꼬집게 해줬더니 엄마 마음도 모르고 진짜 어떻게 쌍도 하나 안 나오고 전부 다 외둡니다. 와, 이런 똥손 나오니 똥손 알아줘야 합니다. 그리고요, 더 신기한 거 여기요, 여기 친구. 이거 옆에 매니아님 다육이거든요. 이 다육이가 여기 왜 나와 있냐면, 아이고 옆으로 옮겨볼까요? 아이고 무거워, 아이고 무거워. 이 친구가 이렇게 몰래 한 꼬집기래요. 그것도 주인은 모르고 여기 지나다니는 매니아님이 요 아이를 보고요. 그 있잖아, 매니아들 이렇게 다육맘들은 꼬집기 본능. 그냥 오며가며 이렇게 꼬집기를 해준 거야. 근데 얘가 세상에 그냥 주인도 모르게 꼬집기 한 게, 이거 보세요. 5개.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죠? 나중에 이렇게 나오고 주인한테 얘기하셨대. 그래서 매니아님도 모르고 계시다가 그냥 옆에 친한 언니들끼리 이 아이 그냥 오며가며 하나씩 꼬집어 준 거예요. 이 밑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못 꼬집어 준 거지. 이게 나은이가 꼬집어 주고 싶은데 얘는 또 똥손이라 한 개만 나올까 봐 차마 건들지도 못하고. 아, 기본 3도 이상? 이 안에 이 아이들 꼬집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꼬집으면 또 똥손이라 꼬집으나 마나 겠죠? 와, 여기 어와, 이거 신기해. 금손이 따로 있으신가 봐요. 이렇게 참 엄마만 몰라주는 내 아이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아이 너무 신기해서 깔아서 꼬집기에서도 5두가 나오네요. 와, 이건 뭐 원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데, 제 아이는 찌까만 해갖고 얼굴 뭐 이제 겨우 폈는데 또 꼬집자니 안쓰러워서 차마 시도는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. 좀 부러워서 제가 쳐다보고 있어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